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JSTV의 특강 시리즈에서 제7강에 해당하는 대우주와 소우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거는 우리 은하계와 매우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그 굉장히 큰 비르고 그 갤럭시 그 클러스터 뭐 천억 개가 왜 은하계가 모여 있는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밀키웨이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긴 그런 은하계가 포착됐습니다. 이것이 거리가 우리 은하계에서부터 이 은하계까지 거리가 얼마나 하면은 뭐 이 은하계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거는 뭐 사좌좌에 있는 NGC 3370이다 이렇게 붙였는데 그게 9,800만 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거의 1억 광년 정도 1억 광년보다 조금 모자라지만 9,800광년 떨어져 있는 이그 은하계가 허블 망원경으로서 포착이 돼서 그거를 디지털로 처리해서 아주 멀리 있는 것인데 가시화해서 마치 가까이서 그 촬영한 것처럼 다시 그 모니터에 재현해낸 사진입니다. 우리 은하계 속해 있는 우리 밀키웨이 은하계와 상당히 그 닮았어요. 유사한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태양계와 유사한 태양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다면은 그 안에 지구와 유사한 그런 행성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2의 밀키웨이, 제2의 태양계, 제2의 지구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여기서 겸해서 우주 그 태동, 우주가 처음에 생겨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런데서 물질과 반물질 이게 두 가지가 생겼어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똑같은 건데 두 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반물질이에요. 그래서 생겼는데 이게 같이 있어서 서로 합하면 쌍소멸된다 그럽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고 감마선과 우주 에너지로 화해요.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모든 물질은 에너지로 변형될 수 있다. 근데 그런 같은 물질이 반물질과 물질이 있어서 쌍소멸 이렇게 서로 합하게 되면은 없어지고 에너지화됩니다. 그래서 우주가 처음 빅뱅이 생겨서 됐을 때 많은 물질과 반물질들이 없어졌어요. 그런 데서 반물질이 안 생겼는가? 아니면 반물질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멀리 이동했다던가? 그래서 쌍소멸이 되지 않은 경우가 지금 남아있는 은하계고 태양계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우주에 우리 은하계의 반물질에 해당하는 똑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사인만 바뀌었죠. 우리 은하계가 플러스면 저쪽에는 마이너스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은하계가 시계 바늘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러면 저쪽에 멀리 있는 반물질에 해당하는 은하계는 왼 시계 바늘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것이다. 또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은 시계 바늘과 반대 방향으로 하는데 그거는 또 저쪽에서는 시계 바늘 방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뭐지 이런 물질과 반물질에 대한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1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이 은하계 NGC 3370이라고 붙여진 이 사진에 이제 보신 그 은하계가 아주 멀리 달아나 가지고 처음에 생겼을 때는 같이 생겼는데 이것이 굉장히 급속도로 해서 떨어져서 한 1억 광년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쌍사멸이 안 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은 이제 그 속에 지구가 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대칭돼 있으면 거기서도 지금 김정양이라는 사람이 이런 우주 강의를 할 것이고
여기 내가 왼손에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거기서는 오른손에 들고 얘기할 것이고 JSTV도 있는데 글씨가 바뀌었을 거고 뭐 이렇게 그쪽에는 반대편이고 이런 날 쌍 소위 그 뭐라고 그럴까 쌍둥이라고 그럴까 이중으로 되어 있는 물질과 반물질이 존재할 것이다. 이제 그래서 우주 과학자들이 지금 이 허블 망원경이 포착한 엄청난 그 거대한 그 갤럭시 클러스터 비르고라고 말을 붙였는데 그 안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와 굉장히 닮은 것이 한 1억 광년쯤 떨어진 차이에서 존재한다. 그런데 이제 2006년도인가 미국에 그 무슨 천문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리차드 포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비르고 갈락시 클러스터의 직경이 얼마냐? 그러면은 자기가 계산한 거에 의하면 직경이 274억 광년일 것이다. 제가 어저께 강의에서 직경이 250억 광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리차드 포웰이라는 사람은 얘기하기를 274억 광년의 직경이다. 그런데 나사에서 이 비르고 클러스터 지금 비르고 클러스터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어제 보았던 건 희미한 건데 이게 나와 있는데 이 갈락시들이 이렇게 많은 그 아주 밝은 점들로 모여 있는 게 전부 은하계입니다. 전부 은하계인데 이 여기서부터 직경이 274억 광년이라 그런데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은하계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나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직경이 1580억 광년이다. 그러니까 274억 광년의 두 배 거의 되는 그런 크기다 그겁니다. 만일 나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 비르고 클러스터의 사이즈가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것보다 두 배로 더 크다 하게 되면 직경이 1580억 광년이라 그러면 1억 광년쯤 떨어져 있는 건 이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와 저쪽에 NGC 3370이라는 우리와 아주 유사하게 생긴 비슷하게 생긴 은하계가 한 거리가 1억 광년 정도라 그러면 이 비르고 갤럭시 클러스터에서는 아주 가까이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천억 개가 넘는 은하계가 존재한다 이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우주가 그렇게 광활하고 넓은 우주입니다. 그 안에 은하계들이 또 천억 개가 있고 그중에 우리 밀키웨이가 있는 것도 그중에 하나인데 그 은하계 안에 우리 밀키웨이 은하계 안에 또 태양계가 한 천억 개가 존재한다. 그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다. 그러면 이 지금 사진에 보신 것처럼 거대한 갤럭시 클러스터 거기 안에 우리 지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로 봐서는 보이지도 않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비례로 보면은 제가 신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 이 사건과 관련돼서 그 뭐냐면요 이렇게 넓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광활은 이 우리가 사는 인간이 사는 지구라는 건 아예 보이지도 않고 이 큰 사이즈에서는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넓은 은하계에 이렇게 불빛이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은하계가 천억 개가 있고 또 그 은하계 안에 태양계들이 천억 개가 있고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건으로 존재하는 것이 이 비르고 갤럭시 클러스터에서 그 클러스터에서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거 지금 이제 눈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양적으로 재보면은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6%가 그냥 여기는 안 나타난 겁니다. 여기 배경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게 96%예요. 그게 암흑의 물질과 암흑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비르고 클라스터에 있는 걸 전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재산권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96%의 우리가 모르는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우리는 4%에 이게 4% 중에서도 지구는 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이 지구하고 하나님께서 상대하겠습니까? 우리 인간 같으면? 상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이 우리 몸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우리 세포가 몸 안에 60조가 있다는데 그 세포에 하나가 고장난 거를 그거를 소홀히 하지 말고 그거를 찾아가서 치료하겠다는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다. 아, 그 60조가 되는 세포 중에서 뭐 한두 개쯤 그냥 이그노 무시해 버립시다. 이런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건 뭐 보이지도 않는 거고 그냥 없는 거로 칩시다. 뭐 이런 우리가 무슨 사업하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 없던 거로 합시다. 아니 뭐 이러고 해집시다.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 인간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속성은요. 지극히 작은 것,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그런 것을 없는 것을 취급 안 하십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아주 옛날에 기록됐다고 하는 천부경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한문으로 81개의 문자로 기록된 건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은 아주 티끌에 굉장히 작은 미세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 있어요. 그 천부경 안에 그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창세기 안에 기록되는 거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거기에 모세란 사람이 역사학자인데 거기다 기록한 걸 보면은요. 그 모세가 언제적 사람이냐면 지금부터 거의 뭐 한 3000년 그 피라미드가 있고 뭐 미라가 존재하고 이게 4000년 전인데 모세가 그 이집트에서 바로들하고 이래 가지고 출애굽 사건으로는 뭐 한 700년 8년 한 300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게 2500년이고 예수님이 오신 게 2000년이고 모세가 거의 그 이전에 한 7,800년 전 사람입니다. 부처님 오시기 전에. 그럼 그 옛날에 모세가 창세기 기록했는데 그 지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억하려도 못해요 그거. 에? 사람 이름 또 그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작은 부분 사람의 그때 당시에 사람 이름이 누구누구 뭐 이래서 그것이 어느 길로 어느 도시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그 섬세하게 기록한 모세의 심정이요. 그 신의 속성입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다 연구해서 창세기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가 몇 년 살았다. 뭐 그것도 자세하게 쓰지 않으면 뭐 그 무드셀라가 뭐 980몇 년을 살았다. 뭐 남이 얼마나 오래 살았나 하는 그런 얘기. 누구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몇을 내냐. 그 에녹이 뭐 아버지가 누구고 에녹이 자식이 몇이고 뭐 그래서 노아가 뭐 그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다 외우라고 그러면 그거 외울 수가 없는 정도로 상세하고 자세한 그 촌수를 해도 다 그걸 어떻게 모세가 연구했냐 이게 그거 그 옛날 얘기입니다. 모세 자기 시대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거를 모세가 탐구하는 정신에 있어서 아주 정성 들여서 작은 거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탐구하려고 해서 기록한 것이 창세기 아닙니까? 출애굽기. 레위기에 그 레위기는 모세가 법을 만든 거예요, 그거. 그것도 얼마나 자세한 거고. 민수기에 그건 그러니까요. 그 옛날에 유태민족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 있었어요. 그게 모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태인들이 모세를 굉장히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나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지만은 유태교에서는요, 유태교에서는 모세를 신격화합니다. 근데 제가 모세를 연구해봐도 그만큼 모세가 생각한 거는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신의 속성에 가까웠어요.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와 마찬가지니까 신의 속성을 그냥 몸에 담고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어느 하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속성과 어긋나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져볼 수 있었고 보이지 않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고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 이전에도 그런 거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거는 유일무이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겨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의 내용을 내가 지금까지 우리 우주 특강에서 시리즈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렇게 큰 겁니다. 이 비르고 갤럭시 클러스터가 직경이 그 리차드 포엘이라는 사람은 274억 광년이라 그러는데 나사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뭐 1580억 광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광활하고 그렇게 엄청난 속에 여기 지금 우리가 봐도 훤하게 보이는 게 이게 내용 전체인 줄 아는데 이 눈에 훤하게 보이는 거는 이 전체 4%예요. 내가 이렇게만 사진이 이래서 그런데 4%고 눈에 안 보이는 여기 지금 이게 반짝반짝하지 않고 있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존재가 96%입니다. 그게 암흑의 물질이고 암흑 에너지예요. 제가 이 암흑의 물질과 암흑의 에너지를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해서 그게 무엇이겠느냐. 그런데 그 이 보이는 물체, 별이니 은하계니 이것을 싸고 있는 존재가 암흑의 물질입니다. 그 암흑의 물질은 어머니의 태와 같아요. 모태와 같아요. 그 안에 은하계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그 은하계 주변을 싸고 있는 것들 다 암흑의 물질이에요. 그러게 됐는데 그러면 그 암흑의 물질이 왜 이걸 싸고 있느냐 그러면요. 이렇게 거대한 그 우주가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고 팽창한 겁니다. 조그만 알에서 없는 데서 팽창한 거예요. 계속 지금도 팽창합니다. 팽창해서 이렇게 되는데 팽창한다면 지구도 커져야 되고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도 커져야 될 거 아니? 아니 다 팽창하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갤럭시 클러스터가 이렇게 큰 건데 그 안에 있는 것도 같이 팽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팽창 안 되고 가만히 있는 이유가 암흑의 물질이 꽉 싸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는 팽창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암흑의 물질이 여기도 있다고 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내 사이에도 암흑의 물질이 존재하는 거예요. 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암흑의 물질이 없으면요, 갑자기 우리가 팽창하는 거예요. 우주가 팽창하는데 따라서 팽창하는 겁니다. 그렇게 팽창하지 못하도록 지구도 암흑의 물질이 잘 보호하고 지구에 사는 생명체 전체를 암흑의 물질이 보호하고 이래서 우주가 이렇게 급속도로 팽창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구는 지구와 태양계는 팽창하지 않고 그 태양계와 태양계의 간격 은하계와 은하계 간격만 팽창을 하는 겁니다. 태양계 사이즈도 그냥 있고 지구의 사이즈도 그냥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계 전체를 암흑의 물질이 싸고 있고 또 우리 은하계 밀키웨이 전체를 싸고 있어서 그거는 그 안에서는 팽창이 안 됩니다. 다만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가 자꾸 팽창되니까 옛날에 그 우리가 닮았던 그 반물질이 아닌가 하는 그 은하계가 가까이 있었다가 팽창하니까 자꾸 멀어져가지고 1억 광년이나 되지 않았느냐.
그래도 그 은하계도 은하계는 팽창 안 하고 우리 은하계도 은하계는 팽창 안 하는 겁니다. 그 중간의 공간만 팽창하는 겁니다. 이러한 역할을 그 암흑의 물질이 싸고 있고 우주를 팽창시키는 그 에너지가 암흑 에너지가 아니겠느냐.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자꾸 팽창시킵니다. 제가 암흑의 물질과 암흑의 에너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가 많습니다만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암흑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다. 또 그 다음에는 빛이 어두움에 왔건만 어두움이 빛을 인식하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는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우리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한다. 바울 사도도 이젠 밤이 지나가고 낮이 되었다. 우리가 의의 병기를 입고 어둠과 싸워야 된다. 이래서 빛과 어두움에 대한 그런 대칭. 밝은 거 빛은 좋은 거고 어두운 암흑은 나쁜 것이다. 죄악이다. 그런데 이 우주에 지금 생긴 거를 보면 암흑 물질이라는 게 참 훌륭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고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건 암흑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모님이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나타내지 않잖아요. 부모님으로서 여기 다 지금 자식을 낳아서 키우신 분들이 앉아 계신데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야 이놈아 네가 뭐 네 혼자 컸냐? 응? 저 자식이 저게 혼자 큰 줄 알아. 어? 내가 너를 길러놓으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어? 내가 내 학교 공부시키고 말이야. 내가 아버지로서 이만큼 했으면 잘한 거야. 이렇게 사랑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거. 그건 아가페라니. 아가페의 사랑은 자식들이 몰라야 되는 겁니다. 느끼질 못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었어요. 그 시인이 시를 썼어요. 제가 뭐 한문 실력이 없어서 한문으로 여러분에게 외워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내가 재산이 많은데 내 자식에게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 재산을 관리할 줄 몰라서 재산으로 인해서 불행하게 될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재산도 물려주지 못하겠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내가 교훈을 내가 너희들을 가르친다는 교훈을 글로 써서 이 글을 남겨주겠다 생각을 해서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 녀석들이 글을 안 읽어. 또 아버지가 쓴 글이라는 건 더군다나 관심 없다 이게. 그래서 글을 써서 남겨주는 것도 남길 바가 아니고 내가 한참 생각했다 이게. 마지막으로 생각난 거 하나 남겨줄 게 있다. 그거는 자식이 모르는 데서 음덕을 쌓는다. 요거 한문은 기억합니다. 그 그림자라는 어두운. 어두운 데서 자식이 모르는 데서 내가 덕을 쌓아놓는 거.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이 세상에 없으면 자식이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내가 모르는 중에 이렇게 덕을 많이 쌓아서 응? 내가 네 아버지한테 큰 은혜를 지고 내가 큰 시세를 줬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러한 일이 발생되도록 음덕을 쌓는 것이 자식을 위해서 남겨줄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겁니다. 내가 내 개인 간증 비슷하게 얘기하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대학교 교수님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월급이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월급 받은 거 가지고 아버님이 강의하시는 원서 한 권 사면 뭐 월급의 절반이 없어지고 그러는 시대인데 아버님께서 뭐 월급을 안 가져온 때가 있었어요. 그래 어머님이 아니 우리 정량이가 지금 어? 연세대학교 갔는데 사립대학에 갔는데 학비를 못 내서 그러는데 월급 왜 안 가져옵니까? 그러니까 어, 나 그거 내 제자 학비 내줬어. 아버님이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대판 싸웠어요. 아들이 학비를 내야 되는데 말이지 제자 학비를 내주냐 막 이랬어요. 응. 그렇게 싸우신 거 내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걱정 마세요. 내가 신촌에
지금 부잣집에 가서 가정교사. 그때는 가정교사 하면 이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가정교사 하면서 그 집에서 학비 내주기로 했어요. 내가 어머님, 아버님 걱정하실까봐 말씀 안 드렸는데 학비는 다 준비됐어요. 그렇게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내가 독일서 유학하고 있는 동안에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그거 제가 연세대학교 교목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숭실대학의 총장 하시는 분이 저를 초청했어요. 우리 숭실대학의 교목이 아직 없는데 당신이 연세대학교 교목으로 숭실대학에 와서도 좀 설교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 교목으로 발령내고 싶어도 이중 발령을 못 내니까 여기서 예배 좀 가끔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서 제가 했어요. 그때 그 숭실대학 총장님이 고범서 총장님인데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좀 나하고 점심 식사합시다. 아버님이 말이야. 내가 학비가 없어서 고생할 때 학비를 대주신 분이다. 평생 내가 잊지 못한다, 지금도. 그래서 그 은사님에게 내가 보답할 길이 없어서 그 아드님이 연세대에 왔을 때니까 내가 지금은 어? 아버님 그 교수님께 보답하는 심정으로 당신 불렀다 이거야. 숭실대학에. 어? 그것이 아버님이 음덕을 쌓으신 게 제게다가 학비 얼마 대주신 것보다 더 잘하신 거 아니에요? 그 숭실대학 총장님이 계속해서 그 저희 아버님께 보답하는 게 만족이 안 돼서 계속해서 저를 지도하고 저를 도와주시고 그랬습니다. 이런 게 뭐냐? 암흑 속에서 왼손이 허르는 일, 오른손이 모르는 속에서 자식이 알지 못하는 속에서 자식을 사랑으로 감싸는 것이 암흑의 물질입니다. 자식을 보호하고 아니 자식이 일일이 말해야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 내가 지금 여기 저 군대 생활하는데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요? 벌써 이쪽에서 알아서 네가 뭐가 부족할 것이다 보내주고 말 안 해도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없어도 다 보살피는 것이 암흑의 물질입니다. 우리는 암흑의 물질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재간이 없어요. 그거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암흑의 물질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고 암흑 에너지가 이 우주를 급속도로 팽창시켜서 이렇게 거대한 우주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겁니다. 암흑 에너지와 암흑의 물질이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가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를 누구에게 베풀 때 남에게 베풀 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내가 누구 사랑하고 자랑하고 사랑하고서 대가를 요구하고 그러지 않는 것이 우주의 암흑의 물질과 암흑의 에너지들이다. 그러나 그 96%에 해당하는 그 물질이 그 4%에 해당하는 그 물체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만은 내가 우주과학자로서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빛의 아들이 되고 밝은 데서 살아야 되고 그늘에서 살지 말아야 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내놓고 살아야 되겠지만서도 어두움이라는 것은 밝은 것의 반대 의미인 나쁜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음지에서 남이 모르는 속에서 어두운 속에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 가야 되겠다 하는 것도 이 우주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소우주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겠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LED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요즘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옛날에는 1층, 2층, 3층 올라가는 게 그냥 전기로 해서 필라멘트로 해야 되니까 그게 막 포개져 있어가지고 1은 앞에서 나오고 2는 뒤에서 나오고 뭐 9는 좌 뒤에서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그것이 시각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19층 그러면 19로 안 보입니다. 1은 이쪽에서 앞에 있고 9는 뒤에 있고 뭐 이래 되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이 필라멘트가 1에서부터 9까지 이렇게 포개져 있어서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이오드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냥 그 물체가 1, 2, 3 그냥 그렇게 빛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이오드라는 건 뭐냐 하게 되면은 전구에 있는 필라멘트처럼 그 부위만 밝아지고 주변에는 어두운 게 아니고 전체가 밝은 겁니다. 그게 무슨 물질이게 그게 가냐면 갈리움이에요. 그래서 갈리움이라는 광물질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의 왼쪽에 있는 거는 자연석으로 있는 갈리움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갈리움을 파내면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에.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LED로 이 갈리움 물질을 채취해가지고 만들어서 전기를 넣게 되면 이렇게 빛을 발산하는 겁니다. 그래 LED가 영어로 Light Emission Diode 아닙니까? 전기가 통하는 건데 반도체인데 이거는 빛을 내는 반도체. 다이오드가 반도체인데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이거는 자연광, 자연광에서 캐낸 갈리움이고 이거를 잘 정제해가지고 순도를 높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해가지고 순도를 높여가지고 전기를 연결시키면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빛을 냅니다. 이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빨간 거, 파란 거, 초록색 다 있습니다. 이 갈리움을 이거를 짜게면 짜게서 조그맣게 내려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자 말한 대로 갈리움 1 입방센티미터 그거를 여기에 있는데 그거를 원자가 두 개쯤 붙어 있는 상태로 원자가 하나면은 원자인데 두 개 이상이면 분자 아닙니까? 이게 분자 몰레큘이 분자예요. 분자로 쓰면 사이즈가 10의 7승 공이 7개 붙은 것뿐에 1 입방센치가 됩니다. 공이 7개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그 분자를 짜개고 원자다. 그러면 원자는 공이 8개가 붙었어요. 그런 것뿐에 1. 그 다음에 원자 안에 들어가서 또 핵을 원자 핵을 조사해보면 그 핵은 공이 12개 붙었어요. 10이 공이 12개 붙은 것뿐에 1 입방센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원자 핵 안에 중성자와 양성자가 들었어요. 프로톤은 양성자고 중성자는 뉴트론인데 그거 사이즈는 또 공이 13개 붙었습니다. 10에 14, 13승분의 1cm. 그 다음에 그 프로톤을 열어보면 그 안에 쿼크라는 게 3개씩 들었어요. 중성자 중에. 그 3개씩 들어가는 놈의 사이즈는 10에 마이너스 16입니다. 이것이 지금 소우주의 사이즈예요. 내려가면. 1 입방센치 조그만 거를 짜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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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게 되면 공이 16개 붙은 것뿐에 1cm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데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질서가 있어요. 작으면 그냥 얼버무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지금 이 작은 원자들의 세계에서도 태양계처럼 원자 핵이 있어요. 그게 태양처럼 핵이 있고 거기에 전자들이 돕니다. 우리 태양계 시스템과 똑같아요. 도는데 양성자가 하나가 있고 전자가 하나 있어서 도는 건 수소입니다. 수소. 그리고 양성자가 많아요. 많이 붙어있고 거기에 전자들이 돌아가요. 그런 거는 철. 철이라 그러면 원소 번호 26번인데 그거는 양성자가 26개 있고 전자가 26개가 돕니다. 금이라는 건 원소 번호가 79예요. 그 79번은 양성자가 79개 있고 전자가 79개가 도는 겁니다. 그 구조는 이 작은 마이크로코스모스에서 생긴 그 구조와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운동과 이거는 거대한 태양계에서 일어나는 것과 유사합니다. 태양에 해당하는 원자 핵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행성에 해당하는 우리 수성, 금성, 지구나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전자들이 겹쳐서 돕니다.
그래서 안에 양성자가 많은 그 수만큼 전자도 많아져요. 그래서 그 우라늄이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질들 원소들이 모여서 물질을 만드는데 그 원소들이 전부 97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만드실 때에 예? 만드실 때 96번째에 있는 원소가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그것이 제일 그 무거운 원자 핵의 그 양성자와 중성자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었는데 97, 98, 99, 100에서 지금 한 120몇까지 나갔는데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인공 동위 원소입니다. 인공 동위 원소라는 말 들으지 않습니까? 그거는 96까지는 하나님이 만들어놓으신 1에서부터 96까지는 하나님이 만들어놓으신 원소고 97서부터 120몇개로 나가는 건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동위 원소다. 그것이 원소 주기율표에 우리가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다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작은 세계에서도 태양계의 그 거대한 그거 우주의 이런 질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10의 마이너스 18승 뭐 이런 거는 현미경에도 안 보입니다.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는. 아니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우주 빌고 그 갤럭시 클러스터가 직경이 나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1580억 광년이에요. 근데 리차드 포엘이 얘기하는 거는 274억 광년이다 그러는데 자가 어떤 게 맞든지 간에 그 엄청나게 큰 빛의 속도로 여행을 가더라도 막 200몇억 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넓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작은 마이크로 그 코스모스 아주 미세한 세계에서도 또 그런 식으로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그게 그 세밀한 것이 엄청납니다.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자 내가 말씀드린 이렇게 짝이고 원자 밑에 또 원자 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또 쿼크 이런 것들에 대한 물리학을 연구하는 것이 양자 물리학입니다. 양자 물리학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력 관계가 있어요. 우리 우주에서 벌어지는 것 똑같아요. 그게 양자 역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과 양자 역학 두 가지가 이 소우주 마이크로코스모스에서 연구되는 학문 분야입니다. 그런데 저는 유명한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양자 물리학자 노벨상 받고 한 그런 분이 강의하는 걸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1970년대 와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66년도에 왔기 때문에 그분 강의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연구로서 노벨상을 받았느냐 하면요. 작은 마이크로코스모스 쪽으로 내려갈수록 모든 것이 확실해지고 정확해진다 그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원리, uncertainty, principle of uncertainty.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 있는 건 다 불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작은 세계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확실해진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사진이나 확대하게 되면 깨지지 않습니까? 뿌옇게 되는 거예요. 어? 이 편집하는 우리 이 선생이 하는 얘기가 여기 내가 다운받은 것이 그게 그 화질이 나빠가지고 찾아가지고 같은 사진을 찾았는데 좀 더 해상도가 높은 걸 해서 이게 확대하니까 깨지는 겁니다. 그림을 작게 하면 할수록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 그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건도 작은 세계로 내려갈수록 확실해진다. 그 공식을 발견했어요.
불확실한 원리가 왜 생겼느냐? 양자의 세계에서부터 우리의 큰 세계로 개전되는 과정에서 점점 불확실해지는데 그 정도가 그걸 계산할 수 있다니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의 원리를 양자 물리학에서 공식을 알아낸 분이 하이젠베르크입니다. 그래서 그 공식에 대입하면 우리가 내는 거.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디지털 시대에서 지금 HD 예? 잘 아시잖아요. 하이 데피니션 HD 화면이 굉장히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하이젠베르크 교수님이 발견한 공식에 의해서 화소를 줄여서 아주 선명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지금 하나님께서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로고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원리 원칙이니까. 작은 아주 마이크로 코스모스 세계에도 대우주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마찬가지로 아주 장황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 안에도 원리 원칙이 있고 공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다. 응? 아주 우리는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그런 건 없는 거로 칩시다. 뭐 그런 데까지 신경 써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눈에 안 보이고 10의 18승분의 1에 해당하는 조그만 것까지도 거기에서 벌어지는 역학적인 문제 뭐 이런 거 공간과 뭐 시간과 이런 거 전부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그 말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온전한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이렇게 대우주와 소우주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을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다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 극초미세의 세계에서부터 극대 아주 더 이상 큰 거는 우리가 인식 바깥이에요. 그렇게 큰 거는 뭐 직경이 뭐 광년으로 따질 때 빛의 속도로 따질 때 1580 광년이나 된다 뭐 이런 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큰 데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신다. 에? 작은 거. 그래서 우리 소우주와 대우주의 강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